Not that other shit. You can take a ride if you loving it. I know you missing it. That's why you digging it. I know you missing it. Yeah. Like it, love it or leave it. Hate it or tolerate it. 안녕하십니까.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운동하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광고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만큼 꼭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뭐냐면 벨트입니다. 이 리프팅 벨트 같은 경우 그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저는 좀 벨트 차기에는 너무 가벼운 무게로 운동해서 부끄러워서 못 써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벨트 차시는 거 가볍게 하시더라도 운동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 없을 만큼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심에 따라서 반드시 벨트를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가실 거예요. 그럼 이 벨트를 하면 얻는 이점, 이런 거는 제가 굳이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벨트를 쓰느냐, 저는 이제 카딜로 벨트를 씁니다. 광고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광고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 영상 제가 가끔 올리면은 크롭 티셔츠 입은 줄 알았다고, 왜냐면 살색이라서, 살구색이라서 맨살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보통 카딜로 검은색을 많이 차시는데 저는 이 살구색 버전이고 가죽이 검은색 버전보다 좀 더 얇고 좀 더 날 것에 가깝습니다. 통가죽. 그래가지고 이 통가죽 약간 서부시대 느낌도 나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쓴 이유가 그 검은색 버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혀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운동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란 거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깊이가 더해지죠. 네, 내 체형에 맞아지고 뭔가 또 겉으로 보기에도 빈티지한 맛도 살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검은색 버전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벨트 사시려면 기왕이면은 조금 돈 쓰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다 끝판으로 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하나 취미를 가지실 때 장비부터 완전히 투자를 많이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바이크 취미가 있는데 진짜 몇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사서 시작한다든가, 등산을 하는데 진짜 완전 풀세트를 하셔서 거의 히말라야 등반 수준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기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진짜 렌즈 바디 다 끝판으로 장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시작은 굉장히 저렴하게 했고 벨트가 아예 없었습니다. 십몇 년 운동하면서 벨트를 사본 적이 없었고 그냥 헬스장에 있는 것만 쓰다가 제가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이제 내 벨트를 사자 해서 산 게 바로 이 카딜로고, 지금 한 1년 정도 아주 예쁘게 멋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벨트 얘기, 또 애장품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운동하시면서 유독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랩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할 때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헬스장 가면 항상 나는 그것만 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기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약간 애착벨트처럼 계속 만지작하게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장비의 중요성 생각보다 가볍지 않으니까요. 운동하실 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장비가 뭘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중량을 다루시는 분들은 벨트나 보호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신발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 역도화 같은 경우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역도화는 발목 가동성 안 좋으신 분들, 쪼그라앉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연하다 뭐 이러면 사실 역도화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역도할 거 아니면. 그래서 좋은 신발 신으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장비 차셔서 좋은 운동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뭐 두서없이 제가 아끼는 그냥 벨트 자랑해봤고요. 왜냐면 많이 물어보셨어가지고 찍었어요. 가끔 쟤 왜 크롭 티셔츠 입고 운동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 벨트를 차고 운동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 운동하시고 바라고요. 지금까지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